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건 그전부터 나왔던 말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걸 폐지하고 싶었죠.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끌어왔었는데 총선 전에 어떻게든 이 주택법 개정안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야당이 제안했던 3년 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2월 29일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 실거주 의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 계약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년에서 5년간 반드시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 입주를 해야 하는 기간에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작년 1월 달 1.3 대책을 발표할 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됐습니다. 아주 심플해졌죠. 하지만 이 실거주 의무는 이걸 폐지시키면 다시 또 갭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 둔촌주공이죠. 올림픽 파크포레원 이 아파트 분양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당이 야당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1년 넘게 떠 있었던 주택법 개정안이 아마 2월 29일 날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유예 기간을 3년을 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초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세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전세 기간은 2년인데 왜 3년을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국토위 관계자 말을 들으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고려해서 기간을 넉넉하게 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 바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또 시간도 필요하니까 여유 있게 1년을 더 줘가지고 3년을 준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가 됐지만 사실상 유예 기간은 2년입니다. 수분양자, 이제 분양 계약자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한번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내가 자금을 마련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3년이니까 2년 전세 주고 다시 또 임차인과 협의해가지고 1년 더 기간을 주면 뭐 3년 동안 충분히 자금 마련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한 번 줄 수 있고 그 2년 기간 동안에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난감한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경우의 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입주가 가능할 때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다는 건 이제 잔금 치를 여력이 조금 부족하신 거잖아요. 잔금 여력이 있다면 굳이 세 주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준공 후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 줬을 때 그 전세 세입자가 전세 임차인이 2년 거주하고 나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따른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차인이 2년 거주 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입주 예정자, 수분양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2년 동안 이때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야겠죠. 혹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유예기간 3년 맞추기 어려워요. 밑에 보시면 임차인을 구하되 그 임차인과 협의해가지고 합의로 임대 기간을 1년만 할 거야. 그러면 먼저 2년, 추가 1년, 3년이면 충분히 기간 맞추는 거니까 유예기간 3년. 근데 이게 1년 계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다들 인여계약 하니까. 설사 임차인이 좀 봐줘가지고 협의가 돼가지고 1년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1년 살고 나서 임차인이 나 사정이 있어가지고 1년 계약했지만 나더살 거야. 2년 살 거야. 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가 주임법이라고 하죠. 이 법에 2년 보장이니까 나 같은 조건으로 더살수 있어. 이렇게 2년 거주를 주장하면 이때는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3년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한번줄수 있는 거고 그 2년 내에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2년 거주하고 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반드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역시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2년 동안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갱신청구를 받아주면 3년 맞추기 어렵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이 갱신을 받아주되 갱신된 임대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임차인과 협의로 1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하시겠지만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1년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나 주임법에서 2년 보장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면 역시 3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지만 사실상 2년이구나. 전세 한번줄수 있고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세 임대 기간 2년 동안에 나는 자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임차인 구해가지고 임대 기간을 1년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했을 때그 갱신 청구를 받아줘가지고 다만 갱신 기간을 1년 이렇게 하시는 거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2년, 1년 이렇게 말했지만 만약에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전세 구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전세 구했다면 그러면 그 전세 기간이 끝나고 3년 될 때까지 곧 남아있는 기간, 이 기간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하든 아니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 받아줘가지고 갱신 기간을 곧 남은 기간만 하든 이것 자체도 역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자료에는 미처 쓰지 못했지만 그 이유가 일단 임차인과 합의로 1년 계약 또는 갱신 1년 요걸 했을 때 약속을 지켜주면 참 좋죠. 하지만 우리가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임차인 상황이 1년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임차인이 다른 마음을 먹을 때예요. 단순하게 더 살겠다가 아니라 나가주는데 그냥 못 나가. 일정한 합의금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압니다. 아, 이 집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야. 근데 이 집주인이 당장 잔금 못 치르니까 나한테 전세를 줬네? 그러면 이 집주인은 반드시 3년 지나면 입주를 해야 돼. 그런데 내 임대 기간이 딱 3년째 끝나네? 그러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 이 집주인은 난감할 거야. 그럼 내가 나갈 때 그냥 못 나가고 좀 돈을 받고 가야지 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게 칼자루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집주인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상황이 오면. 그래서 꼭 2년째에 자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혹시나 이 실거주 의무를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설마 이걸 가지고 징역 살게 하겠어? 아마 벌금 내게 하겠지. 그럼 나는 그냥 1천만 원 벌금 내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이미 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기게 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LH가 분양계약자가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LH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는 금액이 뭐 제값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분양가에다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 입주금에다가 이 입주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을 때 평균 이자율, 요걸 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집을 LH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붙어 있는 이 주택을 분양 받으신 분들은 뭐 잔금 여력 있으면 바로 잔금 치르고 거주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전세는 한번 정도 줄수 있다. 그리고 그 전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 2년 기간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을 해야 차후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